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57회 현충일이 있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떠올리며 조기 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올 1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됐습니다. 우리시 땅값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1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시가 민관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기흥구 보건소가 관내 임신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가 토지 23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용인시의 땅값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31일 공시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우리시의 땅값은 지난해 대비 평균 4.17%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5.18%, 기흥구 4.63%, 수지구 2.25%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처인구 김양장동 우리은행 자리로 1제곱미터에 697만 원, 지난해에 이어 최고가로 꼽혔고 최저지가는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산 52의 1번지로 1제곱미터에 1,41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 시 홈페이지 공시지가 열람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날씨는 본격적인 여름이죠.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시는 이러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시가 오는 10월까지를 여름철 재난 대비 종합계획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과 협력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아래에 행정지원, 구조구급, 비상지원 등을 맡을 27개 재난대응부서와 9개 실무반을 편성하고 15개 TF팀을 가동합니다. 용인시 2천여 공무원들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며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전국건설기계용인연합회 등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입니다. 시는 태풍과 폭우 등에 특히 취약한 반지하 주택과 지난해 피해가 컸던 상가, 농가 시설 하우스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시설 보강을 강화하는 등 올여름 자연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흥구 보건소가 관내 임신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생애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사진에 담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선 임신부들을 만나봤습니다. 건강한 D라인을 사진으로 기흥구 보건소가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에 많은 임신부들이 참석했는데요. 오늘은 보건소에서 예비 엄마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모유 수유, 육아법 등에 대한 교육이 있는 날이어서 평소보다 더 북적입니다. 뱃속 아기를 안듯 살포시 배를 감싸하는 모습, 볼록 나온 배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내민 모습, 카메라 앞에 선 예비 엄마들의 모습이 저마다 개성 만점이죠. 현장에서 사진을 출력해 임신 초기부터 만삭 때까지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도록 사진첩에 담아주니 더 좋은데요. 이 사진첩에는 임신부들을 위한 건강 정보도 알차게 실려 있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해주니까 기분도 좋고 수업 받다가 또 여기 와서 이런 서비스도 받으니까 좋죠 뭐.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기억에 남죠. 사실은 남편이랑 같이 와서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흥구 보건소는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는 그간 사진을 찍은 분들을 대상으로 사진 콘테스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사진 찍어드린다면 좀 의아해하세요. 사진까지 이렇게 하면서 쑥스러워하시고 그러시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바로 또 촬영하고 바로 뽑아드리면 인쇄를 해서 드리면 너무 생각보다 잘 나와서 만족해하시고 보통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시지만 사실 출력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출력한 사진을 임신 초기, 중기, 말기별로 이렇게 주기별로 저희가 찍어드린다고 하시니까 되게 만족하세요. 일단 받아보시면 생각 외로 반응이 좋으세요.
관내 임신부라면 기흥구 보건소에서 임신 10개월 생애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변화를 사진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시청 철축실에서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현안사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학규 시장, 김정한 부시장과 이우현, 김민기 국회의원 당선자,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용인시 현황과 주요 사업 등이 소개됐고 다양한 발전 방안이 공유됐습니다. 전국의 도심 속 오염된 하천 10곳을 선정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2012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의 대상으로 우리시 공세천이 선정돼 지난 29일 김학규 시장이 안양시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해 제주도, 양주, 창원시 등 전국 10곳의 지자체는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31일 시청 철축실에서 201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4명에 대한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각 구별 공개 모집과 지역회의 추천 등으로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시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날 식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0일 용인시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2012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가 시청과 각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139명의 공무원이 참가해 IT 관련 상식과 정보화 정책 역량 등을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대회 9명의 입상자 중 4명의 공무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정보지식인 대회에 우리시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용인시 장애인체육회가 30일 김학규 시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종합운동장 1층에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축구 등 9개 가맹단체, 170명의 선수가 등록돼 있는 용인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용인의 이모저모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행복한 용인탐방입니다. 관내에는 1,200여 명의 장애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15년이 넘게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이 편견 없는 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장애아동 미래준비협회를 문진희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1997년 시작해 지난 15년간 장애 아동과 그 가정에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고자 다방면으로 활동해온 장애아동 미래준비협회. 지금은 2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곳이지만 그 시작은 장애아동을 키우는 새가정 부모님들의 작은 힘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라는 기본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요. 장애아동과 그리고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뭐 차별적인 환경, 교육이라든지 의료, 문화 같은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취지에서 장애 가정과 전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그 시절, 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힘과 그 마음을 응원하는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는 불리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다. 이 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불편함마저도 꾸준히 연습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치료 활동과 함께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사회 적응 교육에 특히 힘써 왔는데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장애라는 벽에 부딪혀 세상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도 그 노력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5년 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여기 장애인 복지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활치료 받으러 갈 곳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비장애 형제 캠프라든지 뭐 방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저희는 그런 곳에서 장애 가정에서 보호자, 특히 어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는 장애 가정과 아이들
그리고 자몽사자,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갈 것 같습니다. 자녀아동 미래준비협회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결국 하나둘씩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는데 여러분의 조그만 관심도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똑똑정보 함께 보시죠. 시는 6월 한 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 절감과 행정 능률 향상을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시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응모하면 되고요. 나의 아이디어가 시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은 지방세 홈페이지나 각 구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는 2012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7월 2일부터 용인시 대중교통과에서 신청을 받고요.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는 비브리오 폐혈증 의심 환자와 사망자가 올해 처음 남부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되도록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말고 상처가 있을 때에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닷가로 가실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중앙도서관은 27일 MBC 지구촌 리포트를 기획 진행하는 기자이자 자기계발서 와칭의 저자로도 유명한 김상훈 작가 초청 강연회를 마련합니다. 참가 신청은 이번 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용인의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용인시 블로그에서 시정 뉴스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용인에 대한 실속 정보 가득한 용인시 블로그,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용인시 블로그라고 치면 바로 연결됩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